네.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에 있는 반지하고요. 500이 원래 35였는데 30까지 다운했습니다. 500에 30의 관리비 따로. 건물은 깔끔한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살던 분이 전기장판을 너무 고온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바닥에 흔적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기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3m50이고 이렇게 방이 많이 크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2m20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거 좋고 가격도 괜찮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사진 몇 개 찍고 영상 찍고 뭐 좀 할게요. 전기가 6만 원에 전기 가스만 따로였죠? 예예예. 예, 예. 6만 원에 전기 가스만 따로. 없죠? 억지로 만들려면 있어요. 억지로 만들면 있고 신발장. 작은데 뭐 깔끔하고 이 바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걸 하기는 좀 그래요. 옵션은 다 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다 뜯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